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의 올해 다섯 번째 행사 OTT 사업자의 음원 저작권 적정 요율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의 사회를 맡은 스타트업 얼라이언스 허신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을 비롯한 정부와 학계 관계자 그리고 스타트업 관계자분 내빈 및 청중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실, 한국 OTT 포럼, 스타트업 얼라이언스가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OTT를 통해 유통되는 영상 콘텐츠 속 음악의 사용 요율은 어떻게 책정되고 징수되는 것이 적절할지에 대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담당자들이 함께 모여 논의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가 되겠습니다. 본격적인 행사 시작에 앞서 오늘 토론회에 힘을 실어주신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정민 의원님의 축사를 먼저 들으면서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정민 의원님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국회 가방위원 홍정민입니다. 오늘 한국 OTT 포럼 스타이업 얼라이언스와 함께 OTT 사업자와 음저협 간의 합리적인 음악 저작권 요율을 논의하는 이 토론회를 이 시의적절한 시점에 주최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오늘 발제를 맡아주신 김경숙 교수님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손승우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토론에 참여해 주시는 김용희 교수님, 최민식 교수님, 그리고 OTT 음악 저작권 대책 협의체 황경일 의장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장민아 팀장님, 마지막으로 과기부 김준동 팀장님과 방통위 이수경 팀장님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료 이슈에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와 OTT 사업자 간의 이견이 상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음저협에서는 넷플릭스와 계약한 요율인 2.5%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OTT 업계에서는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서 약 0.5%의 요율을 내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상당한 이견에 대해서는 저희 정부 그리고 국회에서도 익히 알고 있어서 저희 당정 회의에서도 많이 지적이 되고 있고 어떻게든 접점을 찾아내자라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라 정부가 중재안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정부 내에서도 과기부, 방통위 그리고 문체부 등 연관 부처들 간에도 입장이 다소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현재 문체부가 음악 저작권 요율에 대해 이번 달 내로 중재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토론회에서 음악 저작권자들의 창의성도 충분히 발휘되고 OTT 업계도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전문가분들의 열띤 논의가 OTT 업계와 음저협 사이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바쁘신 와중에도 이 자리에 와주셔서 축사를 해주신 홍정민 의원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행사에는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첫 발표는 OTT 사업자의 음악 저작권 적정 요율을 주제로 상명대학교 지적재산권학과 김경숙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김경숙 교수님을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명대학교의 김경숙입니다.
전통적인 방송에서는 방송 콘텐츠를 이용하기 위해서 그 시청자들이 채널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이제 셋톱박스를 통해서 다양한 방송 콘텐츠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이제 서비스가 가능하면서 시청자들은 이제 플랫폼을 선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을 하면서 지금은 하나의 이제 OTT 플랫폼을 통해서 더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을 할 수 있게 되면서 그 이용자들의 이제 선택지는 상당히 이제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 OTT 플랫폼 사업자들은 더 많은 시청자들을 유인하기 위해서 양질의 콘텐츠를 더 많이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콘텐츠를 서비스하는 이러한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을 할 때마다 항상 저작권 이슈가 이제 있기 마련인데요. 이제 현재 OTT 서비스를 통한 영상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둘러싸고 이제 콩카와 이제 OTT 측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이제 있는 중입니다. 이제 이러한 대립은 콩카 측이 사용료 징수 규정 이제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그러니까 현재 그 우리나라 OTT 서비스는 좀 다시 보기 서비스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고 그리고 현재 콩카의 이제 징수 규정에 보면 다시 보기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내용으로 제 24조에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OTT 측이 OTT로 서비스되는 이러한 영상물에 대한 이제 음악 사용료를 방송물 재전송으로 이제 보려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콩카 측이 현행 사용료 규정 제24조에 방송물 재전송을 기존 TV 방송사가 직접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이제 한정하는 것으로 이제 개정을 하고 이제 OTT에서의 영상물 서비스는 영상물 전송 서비스라는 새로운 규정을 신설하면서 이제 음악 사용료를 2.5%로 하고 여기에다가 이제 음악 저작권 관리 비율을 삭제한 것이 이제 문제의 이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양측의 주장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 대립하고 있는 이제 주장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면 그러니까 콩카 측에서는 이제 이러한 이제 OTT 서비스는 전혀 새로운 서비스이고 그리고 세계의 주요 저작권 관리 단체들이 그 기준을 명확하게 하고 있고 이제 이 때문에 넷플릭스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요율 2.5%로 이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그 OTT 측은 그 OTT는 기존에 이제 셋톱박스를 사용하던 기존 방식이 이제 인터넷 발전에 따라서 셋톱박스 없이 서비스가 이제 가능해진 거고 이것이 전혀 새로운 서비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OTT 측 입장에서는 사용 요율이 이제 매출액 곱하기 2.5%의 이제 관리 비율까지 삭제한 것은 너무 과하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콩카 측이 그 음악 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로 산정되는 것이 타당하고 이제 이것이 사업자들에게 과하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OTT 사업자 측이 저작권 사용료는 저작물을 이용한 만큼 지급하는 게 타당한 것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또한 특히 영상물의 경우에는 이제 제작 단계에서 사전에 권리 처리된 이제 콘텐츠들도 이제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지 않으면 이중 징수의 문제도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바입니다. 이제 여기에 대해서 콩카가 또 마지막으로 지금 징수 규정 개정안에 따른 이제 이러한 사용료로 징수를 하지 않으면 국제 통상적으로 또 이제 불균형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OTT 측이 그 저작권료는 각 나라의 현실에 맞게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의견이 굉장히 이제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제 이중 징수 문제 이거는 이제 과거에도
이제 간간이 문제는 되어 왔는데 이번 이제 OTT에서 더더욱 첨예하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OTT가 정말 새로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징수 규정을 완전히 달리 해야 되는 하는 이제 이 두 가지 문제를 좀 중심으로 이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중징수 문제를 먼저 좀 살펴보면요. 그 이중징수 문제가 이제 왜 문제가 되냐면 이제 영상물을 제작을 할 때 이제 다양한 이제 창작물이 들어가는데 그 음악도 그 대표적인 이제 창작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이 창작물이 들어갈 때 창작자하고 제작 간의 이제 계약이 제작 단계에서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이제 추후에 사용료에도 이제 반영이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그렇게 보면 이제 한국이 이제 영상물을 제작하는 이제 현황을 먼저 조금 이제 살펴봐야지만 좀 그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그 우리나라 영상물을 크게 구분을 하면 영화를 위한 영상물과 이제 방송을 위한 영상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영화의 경우에는 그 창작곡이 한 90% 정도 그리고 기성곡 기존에 이미 있었던 곡이 한 10% 정도 이제 배경음악으로 이제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방송의 경우에는 드라마와 애니메이션과 좀 예능으로도 좀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 드라마와 애니메이션의 경우에는 대부분 창작곡으로 OST를 사용을 하고 있고 기성곡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극히 이제 예외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능의 경우에는 주로 기성곡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콩파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사용료는 오히려 그러니까 예능에 상당히 부합하지 않나 싶고요. 그 창작곡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제작 단계에서 계약이 되어지냐 하면 그러니까 창작자하고 이제 제작자 간에 개별적으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 이용 범위와 관련해서도 이제 글로벌 유통, 이제 콘텐츠가 완성이 되고 나면 이제 글로벌하게 유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시간과 장소, 이제 플랫폼 등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제 포괄적인 이제 이용 허락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콩카 측은 신탁 계약을 이유로 창작자와 제작자 간의 이제 계약은 무효이다라고 이제 부정을 하고 있는데 그 신탁 계약에 따르면 실제 이제 회원으로 콩카에 이제 가입을 할 때 회원이 갖고 있는 저작권 그 현재의 저작권, 장래의 저작권까지 다 이제 이전하는 걸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사실 이제 회원이 관리하는 이러한 이제 저작권은 콩카가 이제 권리자가 되기 때문에 무권리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바인데 이제 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몇 년 전에 이미 이 유사한 사건을 한번 겪은 바가 있습니다. 당시에 그 CGV와 이제 콩카 간에 이제 있었던 이제 그러한 이제 음악 저작물과 관련된 사건에서 창작곡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이렇게 판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작재산권 신탁에 따라서 이것을 다른 이제 양도를 제3자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신탁을 이제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 당시에 이제 콩카가 창작곡에 대해서 신탁 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3자인 제작자에게는 대항을 할 수 없고 그렇게 보면 제작자와 창작자 간의 계약은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판시를 이제 한 바가 있고요. 저 요 내용을 우리가 그 신탁법상으로 한번 조금 더 이제 확인을 해 보면 그 신탁법 상에 이제 제2조에 이제 신탁의 대상이 되는 거는 저작재산권도 신탁의 대상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제 신탁이 제3자에게 대항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공시를 해야 되는데 이 공시라는 게 저작권의 경우에는 등록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제 등록은 저작권위원회에다가 이제 등록을 하는 형식이고 그리고 창작곡에 대해서는 등록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콩카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권리를 주장을 할 수는 이제 없는 것이다라는 게 신탁법에 의해서도 이제 확인이 되는 바입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만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나 하는 문제들을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관리협회에다가 본인의 이제 권리를 이전하던 듯이 이제 관리를 막 기는 국가가 이제 영국이라든가 이제 일본 같은 그러한 이제 국가들도 이제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유사하게. 그런데 이제 이러한 국가들의 이러한 이제 신탁
약관 내용들을 보면 그 영국의 이제 PRS는 공영권을 관리하는 이제 관리 협회이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회원 약관을 보면 회원으로 가입할 때 그 회원들은 자신들의 현재 및 장래의 공영권을 PRS에 양도하여야 한다.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콩카와의 그 신탁 약관 규정과 상당히 흡사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회원이 직접 이용 허락을 하고 싶을 때는 예외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그 창작자의 이제 권리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양도받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나 창작자가 본인이 관리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로 하는 창작자를 우대한 그러한 조항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일본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일본 자스락의 이제 신탁 약관을 보면 5조에 그 위탁자의 이제 음악 저작권이죠. 즉 창작자가 본인이 자스락의 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 및 장래에 취득되는 모든 음악 저작권을 다 이전하는 것으로 이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17조에 보면 이제 이 17조는 이제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제 창작자가 이제 의뢰를 받아가지고는 창작하는 그 곡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지금 이 여섯 가지 경우 광고 배경음악, 극장용 영화 배경음악, 방송 프로그램, 게임 그리고 연극, 오페라 이러한 배경음악으로 창작곡을 의뢰받아서 창작을 했을 때는 이 경우에는 자스락이 관리를 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어찌 보면은 자스락이 창작자의 의사를 그렇죠 이제 우대해서 이러한 조항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은 어찌 보면은 창작자들이 이제 제작자하고 직접 계약을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창작자의 의사를 존중을 하는 그런 신탁 약관 규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외에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국가들이 이제 영상물을 제작을 하면서 이제 창작곡을 의뢰할 때 이제 이 부분 이제 창작곡을 의뢰할 때 그 계약 당사자와 이제 그에 따른 이제 계약 관계를 조금 한번 보시면은 다 이제 법률에 이제 근거하고 있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미국이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저작권법에 근거해서 이제 업무상 저작물로 되기 때문에 계약은 창작자와 제작자 간의 일정 요건을 충족해서 계약을 하게 되면 이것은 어찌 보면 고용 계약이 되고 이제 제작자가 권리를 다 가져가는 이러한 형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프랑스 독일, 일본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프랑스도 사실 113조의 7은 영상물 특례 규정입니다. 그래서 영상물 특례 규정으로 그 창작에 기여하는 자는 다 공동 저작자가 되는데 그 프랑스의 경우에는 작곡가에 한해서만은 권리가 양도되지 않는 걸로 지금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조금 이제 특징적이고 대신 이용 허락을 통해 가지고는 제작자에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은 제작자와 창작자 간에 이루어진다는 부분. 그리고 이제 독일 또 특례 규정에 따라서 창작자와 제작자 간의 계약을 하고 나서 이제 배타적인 이용 허락을 하고 있고요.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영상물 특례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작곡가의 경우에는 창작적 기여자가 아닌 걸로 보기 때문에 독립 창작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상물의 창작물을 제작을 해줄 때는 창작자하고 제작자 간의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조의 영상물 특례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은 실제 특례 규정에 따르면은 이제 양도 추정이 되어야 되나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제 특약에 의해 가지고 이용 허락을 하든지 아니면 개별적으로 양도를 하는 형식을 띠고 있고 실무 입장에서는 계약이 창작자하고 제작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으나 콩카는 이것을 지금 무효로 이제 보고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제 법제도인 영상물 특례 규정이 이제 형해되었다고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 기성곡 부분도 이제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성곡 관련해서는 영상물 특례 규정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국가는 독일하고 우리나라 정도이고 우리나라는 뭐 이 영상물 특례 규정에 있어서 이제 기성곡도 조금 이제 형형화되어 있고 개별적인 계약에 의해서 지금 이용 허락을 받는 형식인 것 같습니다. 그 외의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기성곡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있는 저작물에 대한 이제 특례 규정은 없기 때문에
때문에 다 개별적으로 이제 허락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특징적인 게 특히 영상물 제작이라든가 아니면 연극적 저작물에 이제 그 창작 그 기성곡을 이용 허락을 할 때는 대개 창작자와 영상물 제작자가 직접적으로 이제 계약하는 것이 이제 그 일반적이다라는 것을 이제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콩카와 같은 이제 관리협회가 이제 본인들이 권리자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모두 이제 관리협회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그 제도적으로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하고 비교를 해보면 조금 이제 제도적으로 또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영상물 제작 과정이라든가 이제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소위 이제 사용료를 한번 이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요율 관련해 가지고 그 미국의 경우에는 뭐 창작곡은 권리자가 일단 다 이제 고용 계약에 의해서 제작자가 가져가는 형태인데, 그 사용 요율 관련해서는 실제 그 아스캅이라든가 이제 BMI라든가 아니면 세석 같은 그러한 공용권 공용 사용료 이제 징수 단체가 징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용 요율도 사실 사용료 징수 규정 자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사용 요율이 어떻게 되는지도 이제 알기는 어려운데, 그 기성곡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 그 음악 출판사가 이러한 넷플릭스하고 직접 이제 계약을 하는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음악 출판사가 본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곡을 전부 곡목 리스트를 넷플릭스한테 전달을 해주면 넷플릭스가 이걸 다 매칭을 하고, 그리고 그 곡의 몇 퍼센트가 넷플릭스에 유통되고 있는지를 살펴본 다음에 양측에 협상을 해서 이제 그 가격을 도출을 해내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제 이제 미국에서는 뭐 요율을 일정하게 정한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국도 창작곡의 경우에는 영상물 제작자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창작자 자체가 이제 권리를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기성곡에 대해서는 그 요율을 산정하는 방법이 사용료 징수 규정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제 거기 수식을 넣어놨는데 저에 따라서 이제 사용 요율이 이제 도출이 되고, 그리고 영국의 사용료 징수 규정은 그 사전에 권리 처리된 부분을 소명 하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사용료가 이제 발생이 되지 않도록 아예 사용료 징수 규정에도 그렇게 이제 적시를 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합리적으로 이제 하고 있다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프랑스 경우는 그 넷플릭스에 대한 이제 구독료가 아예 딱 정해져 있는데요. 이제 1인당 그 사셈에서 징수를 할 때 1인당 구독료의 3.7%를 곱한 그러한 이제 가격으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 경우는 그 창작곡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이제 보신 것처럼 제작자하고 창작자 간의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때문에 이제 자스라게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징수가 되지 않고 있고요. 이제 기성곡 관련해서는 이제 일본의 특이한 제도인데 값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창작자가 제작자하고 계약을 해서 본인이 충분히 보상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에는 아예 가격을 제로로 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이제 사용료가 발생되지 않는 그런 이제 형식으로 지금 거기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지금 계속 이제 이견이 있고 이제 논쟁 중이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해서 이제 추후에 이제 사용료를 도출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표를 이렇게 보면 그 다른 이제 해외의 국가들은 창작자하고 제작자, 이게 이제 관리협회는 사실 제3자라고 보고 있고 이제 창작자하고 제작자 간의 사전 조율로 이렇게 사용료들이 이제 그 책정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해외 사례를 참조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콩카 측에서는 주장을 하는데, 이제 방금 이제 자료들을 보신 것처럼 사용료 산정 방식이 국가마다 상당히 그 기준이 이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그 각국이 이제 창작자와 이제 이용자들의 입장을 모두 고려해서 이제 사용료를 산정하고 있는 것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해외에서의 이제 사용료를 이제 참조를 해야 된다는 것과 관련해서 이제 법원에서도 이제 이 두 사건을 통해서 타당하지 않다
라고 이제 한번 그렇죠 이렇게 이제 판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보면 사용료 자체는 이제 뭐 국내 사정에 맞게 책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지금부터 좀 살펴볼 거는 지금은 이제 그 이중 징수 문제를 한번 봤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살펴볼 거는 이게 과연 정말 새로운 미디어 서비스인가? 라는 이제 부분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그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저작권 사용료는 기술 형태가 아니라 이용 형태에 따라서 사용료가 산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거는 또 해외에서도 다 그렇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이제 이용 형태로 우리가 한번 살펴봤을 때 이제 항상 그 콩카랑 지금 콩카가 넷플릭스랑 이제 비교를 하고 있는데, 그 넷플릭스와 한국의 OTT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넷플릭스는 VOD 서비스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전송 서비스밖에 없고 또 이제 콘텐츠들이 주로 오리지널 콘텐츠가 이제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OTT는 그 실시간 방송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VOD 전송 방송도 하고 있는데 이 전송 서비스도 그 구매에 의한 이제 VOD 방식 그리고 구독형 VOD 방식 여기에다가 다시 보기 서비스까지 상당히 이제 복합적으로 이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그 넷플릭스와 같은 이제 해외의 이제 OTT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다 이제 고려해서 사용료를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방송이든 전송이든 송신에 해당되는 것은 맞기는 하지만 방송이라는 것은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인터넷을 통해서 동시에 수신을 하든 아니면 방송 전파를 통해서 동시에 수신을 하든 그 형태는 이제 방송의 형태 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제 이러한 형태가 과거에는 없었나 우리가 한번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그 지상파 방송부터 OTT까지 좀 기술 서비스부터 이제 그리고 이제 서비스 유형을 쭉 이렇게 살펴보면 지상파는 방송 전파를 통해서 방송을 하고 있지만 자사의 플랫폼을 통해서 또 VOD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는 케이블 TV도 이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다시 보기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TV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OTT도 지금 그 국내형 OTT는 좀 유사하게 이렇게 이제 거기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이제 그 연구를 하면서 그 안 사실인데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냥 방송과 거기 디지털 이용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사용료를 징수한다고 보면 우리나라는 특징적으로 기술 서비스의 차이를 두고 각각 이렇게 이제 사용료 산정을 다르게 하고 있는 게 이제 다른 나라하고는 좀 차이가 있다는 것.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적인 측면을 본다면 지상파는 뭐 방송 전파, 케이블 TV는 케이블과 셋톱박스, 그리고 IPTV는 인터넷망과 셋톱박스, 그리고 OTT는 그냥 셋톱박스 없이 인터넷망으로만 이제 거기 서비스가 된다는 건데 여기에 차이를 두고 각각 보면은 지금까지 사용료가 조금씩 이렇게 이제 달리 그 규정이 되어 온 게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특징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의 사례를 보면 뭐 기술 형태가 아니라 이용 형태 그 자체를 고려를 해서 사용료를 산정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다라는 이제 부분을 비교 검토를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면 그 국내에서 이제 OTT로 이제 서비스되는 이제 영상 콘텐츠에 삽입된 음악 저작물의 그쵸 사용료 기준을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좀 제시를 해보면 일단은 이용 형태를 기준으로 사용료를 먼저 구분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해외의 경우에는 기술 형태를 고려를 하지 않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금 보셨던 것처럼 기술 서비스 기반에 따라서 사용료 규정이 지금까지 전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내 사정을 본다면 그 콩카 입장과 같이 해외 사례로 본다면은 사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사용료 규정은 조금 이제 이거 달리 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국내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들을 이제 고려를 한다면 기술 형태도 조금 이제 고려를 해서 방송과 전송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살펴봐야 되는 것은 이중 징수가 아니되도록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영상물 제작 단계에서의 계약 당사자의 이제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거는 이제 앞에서 이제 보여드린 그러한 사례로 영국이나 이제 일본의 자료를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과연 이게 이제 창작자 보호에 미흡하다라고 이제 뭐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실제 창작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결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제 제작 단계에서 이제 어찌 보면은 이제 추후 이용 사용료까지 다 이제 목돈을 가져가는 그러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꼭 창작자 보호에 미흡한지 여부는 그 창작자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이 지금 삭제가 되어 있는데 콩카가 대한민국의 음악을 다 관리하는 게 아니라면 관리 비율을 넣는 게 타당하고 사실 그 콩카의 사용료 징수 규정에도 보면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에 대해서 정의 규정에서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본인들이 이렇게 이제 징수를 할 때 관리 비율을 고려하겠다라는 의지가 사용료 징수 규정에 이제 녹아 있다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제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봤을 때 OTT 적정 사용료를 OTT 측에서 이제 이렇게 조금 한번 이제 제시를 해 본다면 방송과 전송으로 구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물 제작 단계에서의 권리 처리된 부분을 좀 공지할 필요도 있고 그리고 해외 같은 경우에는 기술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지만 한국은 그것을 고려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뭐 공제 부분을 조금 이제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렇게 좀 제안을 해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흔히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우리가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항상 저작권 이 저작물 이용에 대한 사용료는 이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료를 산정할 때는 합리적이고 그리고 모든 이용자가 수용 가능해야 되고 그리고 적용 가능하도록 이렇게 저작권 사용료가 이제 적용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실무적인 내용은 뒤에 토론하시는 분들이 잘 해주실 것 같아서 저의 발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이어서 오늘의 주제에 대한 종합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종합 토론은 황경일 OTT 협의회 의장님, 정미나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 실장님, 이수경 방통위 OTT 정책 협력 팀장님, 김준동 과기부 방송산업 정책과 팀장님, 최민식 경희대 법무대학원 지적재산법학과 교수님,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님을 모시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종합토론은 손승우 중앙대 산업보안학과 교수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식 교수님께서는 개인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에 참석은 못하시고 온라인으로 이제 토론에 참석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토론자분들을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중앙대학교 손승우 교수입니다. OTT는 사실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의 아주 이제 핵심 플랫폼으로 이제 자리를 잡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내 OTT 사업자와 이제 저작권 요율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김경숙 교수님께서 이제 관련된 해외 사례도 발표를 해주셨고 그렇습니다만 지금 음저협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한국의 이제 저작권자 음악 저작권자를 이제 대신해서 이제 저작권을 관리해주는 신탁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해외 OTT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이제 계약한 동일한 요율 그 2.5%를 계속 유지하는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고 그 관련된 징수 규정을 개정을 해서 이제 문화부에 이렇게 제출한 그런 상태에 있고요. 반면에 이제 국내 OTT 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 요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기존 방송물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징수 규정상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를 적용해야 된다. 이 부분은 대체로 0.5%에서 0.7% 정도 됩니다. 그리고 OTT 포럼에서는 이런 서로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아까 발표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사용료란 것은 당사자들이 충분한 합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입장 또는 이제 문화부가 이제 중재를 나서서 뭔가 좀 기준을 좀 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그 토론자 분을 다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제 지금 산업계 그리고 정부 학계 전문가들을 모시고 음악 저장료율을 어떻게 정할 것이냐, 어떤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전문가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OTT 협의회 황경일 의장님께 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OTT 음악 저작권 대책 협의체에서 의장을 맡고 있는 황경일입니다. 일단 사실 방대한 분량의 양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신 김경숙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 많이 놀라웠던 부분은 처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기본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제작 단계에서 권리 처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서 협상이 진행돼야 되는 건 아닌가라고 최초에 저희가 주장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이번에 해외 연구조사를 통해서 다 확인이 됐고 사실 이 부분은 전 세계 보편적인 합리적인 접근이 아닌가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처음에 저희가 주장했던 제작 단계에서의 권리 처리 부분은 OTT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컨텐츠와 관련된 이슈들이 대한민국에서는 많이 있었습니다. 영화와 관련된 이슈들이 있었고요. 영화 관련된 이슈는 7년 동안 소송으로 정리가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판례에서 판시했던 내용들이 드라마나 예능의 그 애니메이션에 그대로 적용되는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창작곡에 대해서는 사실 이중징수 이슈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콩카가 다른 접근을 해서 좀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외에서 저희 쪽과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아까 교수님께서 러프하게 말씀해 주셨던 발표 자료 15쪽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와 관련된 OTT 쪽에서 제안하는 산식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OTT는 대부분은 방송, 지상파 방송이나 케이블의 방송, PP들의 방송을 실시간으로 서비스하면서 다시 보기 서비스가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저작권법의 취지에 따라서 권리별로 음악 저작권으로 산출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접근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시했던 안도 방송 사용료와 전송 사용료로 두 가지로 접근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송을 통한 매출액은 방송 사용료 정리를 하고 전송 서비스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액은 전송 사용료 처리하는 걸로 그림을 그렸고요. 방송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은 OTT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는 다양합니다.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다양한 콘텐츠를 편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송사가 지상파가 될 거고요. 그리고 IPTV가 그 예가 될 겁니다. 지상파의 경우에는 음악 사용료율을 전체 매출액에서 1.2% 정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TV의 경우에도 음악 사용료를 1.2% 정도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OTT는 다양한 콘텐츠 서비스하고 있으니까 지상파나 IPTV처럼 1.2%의 사용료율이 적정하지 않을까라고 접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송 사용료와 관련된 부분은 전송을 통한 매출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가 주장했던 부분은 최초에 권리 처리가 된 콘텐츠들에 대한 매출액은 제외돼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와 관련돼서 저희는 공제계수 1이라는 것을 제안을 드려봅니다. 공제계수율은 개별적으로 아까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셨던 해외 사례에서 개별 작품별로 계속 각 단체에다 통보해 주는 절차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은 워낙 빠르게 콘텐츠가 제작이 되고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실무적인 입증 책임을 조금 완화시키기 위해서 업계에 통용되는 비율을 산정하는 건 어떤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에 통상적으로 사전에 제작 권리 처리가 된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비중을
뽑아내고 그 비중을 공통적으로 접근 적용시켜서 그 공제를 하는 접근 방식을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게 첫 번째 공제 개수 1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공제 개수 2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제 개수 2는 OTT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필수적으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용료들이 있습니다. 비용들이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네트워크 사용료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결제 대행 서비스를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PG사 수수료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영상물 제작에 참여했던 음악 제작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는 양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공제 개수 2를 제안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예는 홈쇼핑의 경우에도 있고요. 홈쇼핑의 경우에는 공제 개수를 100분의 60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PPA들의 경우 일반 방송 채널 사용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100분의 40을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홈쇼핑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취소 반품률이 워낙 높은 것 같습니다. 취소 반품률이라든지 자신의 채널을 송출하기 위해서 IPTV나 SO들에게 송출된 수수료를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성채 사용료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출해야 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제가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차원에서 공제 개수 2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츠 아까 교수님께서 이렇게 세목 이렇게 나눠주셨는데요. 영화 콘텐츠가 있고 드라마 그리고 애니메이션 콘텐츠 그리고 예능 콘텐츠가 있습니다. 저희가 사전에 제작 당에서 권리 처리가 되는 부분들은 영화 애니메이션 드라마고요. 결국 남는 것은 예능인데 예능과 관련된 징수규정은 지금 현행 징수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현행 징수규정의 0.625%를 적용하는 게 합리적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0.625%를 제안을 드렸고요. 그리고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은 교수님께서 아까 잘 설명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초정 개수와 관련된 부분은 이번에 OTT 연대협에서는 문체부에서 중재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에서 회의를 3차례 정도 가졌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희가 저희 입장을 발표를 했고 음산발위원들께서 저희한테 제안을 주셨던 부분이 있습니다. 음악산업이 디지털로 전환되고 혼돈이 있을 때 그때 이 부분을 조정하기 위해서 초정개수라는 것이 업계에는 도입이 되어서 지금 현재 음악산업이 디지털화에 안착을 할 수 있었다라는 제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도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보통 OTT가 사업을 해서 BP를 넘기는 데 한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신생 스타트업이 OTT 사업을 시작을 했을 때 BP를 넘길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 조정 개수는 필요하고 조정 개수를 5년 정도로 산정을 해서 100분의 50, 60, 70, 80, 90, 100 하는 방법은 어떤가에 대해 저희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OTT 연대협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협상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개별 사업자들이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고객 사업자가 계속 단체 협상을 하자고 제안을 주셨는데 음저협 쪽에서는 단체 협상은 좀 부담스러워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별 협상을 계속 했으면 좋겠다고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가 그러면 공식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음저협에서 얘기하는 개별 협상이든 저희가 얘기하는 단체 협상이든 그 모든 출발점은 콘텐츠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방송과 전송으로 구분을 하고 공제 개수 1, 2 그리고 조정 개수라든지 음악 저작물 관리 비율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합리적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계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마지막 부분 수용 가능성입니다. OTT 사업자들은 이 산식을 통해서 산출되는 음악 제작권료에 대해서 지급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권리자 측에서 거기에 대한 수용 가능성 부분을 한번 타진해 주시는 건 어떤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번 제안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경희 의장님께서 이제 그 음대협에서 제안하신 신규 산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 그 내용의 좀 핵심적인 사항은 OTT 서비스가 이제 다양한데 그러한 어떤 아까 우리 김경수 교수님께서도 그런 발표를 하셨습니다만 기술 형태 중심이 아닌 그 이용 형태별로 그 특징을 고려해서 요율을 정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IPTV 같은 경우 1.2% 정도인데 뭐 그런 것과 유사한 형태 에 있던 요율도 말씀을 하셨고 또 산식에 있어서 공제돼야 될 개수
것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뭐 최초로는 사실은 이제 이 여러 국가들 이제 저작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이 이제 이런 글로벌 스탠다드가 없는 상태이고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이제 산업계와의 어떤 협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도 강조를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정민아 실장님께 마이크를 부탁드릴 텐데요. 네. 시간을 한 8분 정도로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의 정책 실장 정민아입니다. 저희는 사단법인 만든 지 지금 한 3년 된 이제 신생 협회고 스타트업들이 1,500개 정도 모여 있는 사단법인 중기부에 등록되어 있는 협회입니다. 저희 협회는 그 뭐 다 아시는 배달의 민족이나 컬리토스 직방도 있지만 굉장히 작은 스타트업들까지 다 있는데요. 여기에는 창작자도 있고 또 플랫폼 사업자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다 있습니다. 저희가 플랫폼 사업만 대변하는 곳은 아니고 스타트업인 이런 신생 업체들의 사업 모델을 보면서 저는 주로 규제에 대응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옆에서 이걸 쭉 지켜보면서 당사자로 참여한 적은 없고 저희가 뭐 타다 규제도 있었고 뭐 다양한 규제가 굉장히 많고 요즘 벌어지는 충돌들이 많은데 제가 본 사례 중에 사실 지금 이 사례가 저는 제일 이해가 안 가고 비합리적이고 당황스럽고 저로서는 사실 저희로서는 이게 뭐지라는 거가 지난 몇 달 동안 계속 오늘 교수님 발표랑 다 이렇게 들어도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게 맞다면 이 상황이 되게 좌시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오늘 토론회도 굉장히 좀 점잖고 그래서 제가 혹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게 있을까라는 생각마저 들 정도입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이후에 콘텐츠 산업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고 투자자들의 투자도 굉장히 활발하고 글로벌 경쟁도 소비자가 체감하시는 것 이상의 경쟁이 있고 거기서 국내 사업자들이 지금 헤쳐나가야 될 상황들은 굉장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저희가 창작자들도 많이 있고 저희 뭐 빅히트도 저희 회원사고 뭐 등등 예, 저희가 좀 보면 사실은 그 저작권의 보호가 일부 산업을 저해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저작권 창작자의 보호와 그분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성장하실 수 있을 때 플랫폼 산업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시점에서는 코로나가 위기이자 기회인데 무엇보다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특히 콘텐츠의 유통이라고 할 수 있는 플랫폼 디지털의 어떤 그런 촉매제가 다양하고 경쟁적인 체제가 구축이 돼야 저작권자들께서도 창작자께서도 다양한 기회가 생기실 수 있는 거고 넷플릭스같이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이 지금 더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앞으로 저희 플랫폼 산업과 별도로 창작자분들의 어떤 이 수급이나 유통 부분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유통이나 이런 플랫폼 쪽에 산업이 침체되고 플랫폼 경쟁이 가속화되지 않는 오히려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이 산업 전체가 굉장히 지금 기로에 서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지금 보면 창작자분들도 국내 콘텐츠가 워낙 경쟁력이 있고 그다음에 활발히 등장하고 계시고 또 플랫폼도 신기하리만큼 잘 버티고 계시고 저희 와차도 그렇고 잘 성장하시고 계시는 단계에 이제 접어들어야 할 때에 이런 얘기들이 가장 통하지 않는 유일한 곳이 저는 문체부와 음저협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협회지만 협회는 기본적으로 자기에 속한 구성원이나 회원을 굉장히 잘 대변을 해야 되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식의 어떤 그 양 당사자가 다 성장의 기로에 서서 굉장히 중차대한 시점에 어떻게 주무부처와 그 다음에 협회의 독점적 권한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합리적인 논의가 지속되지 않고 논쟁조차 지속되지 않고 이런 식의 무방비 상태로 계속 그 밀고 나가는 거에 대한 것이 사실 기타 다른 규제 상황을 저희가 대응해봤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결론이 날지 지켜봐야겠지만 구체적인 내용들은 얘기를 해주셔서 사적으로 하나 말씀드리면 전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음저협이 사실 처음에 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음악 저작권 우리가 영상을 보는데 영화를 우리가 선택해서 보는데 왜 음악에 대한 저작권료를 따로 내지?
그때 배급할 때 정리가 안 돼 있었나? 이제 그런 고민부터 저는 아예 초보적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예,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비자가 이해를 하셨을 때 도대체 아, 이 부분은 지금 OTT의 매출액을 통해서 내는 것이 맞는 거고, 이거는 그 전에 창작 단계나 어떤 제작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처리됐던 거고, 이런 과정들이 다 있을 텐데 그것이 다 소거된 채로 넷플릭스 몇 프로라는 그 확인할 수 없는 것, 그리고 가장 세계에서 글로벌 1위 사업자의 요율을 갖고 이렇게 같이 정부도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표하고, 이번에 발표하신 개정안에 따르면 저희 재존성 서비스도 아니다, 요율도 뭐 어떤 합리적 근거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게 만일에 그냥 추진된다면 저희 플랫폼 산업 그다음에 스타트업들의 발전에 심각한 어떤 미래를 굉장히 암울하게 하는 신호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작자와 저작권자의 보호는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 위에서 저희가 성장할 수 있는데, 그 상황이 결코 경쟁을 저해해서 산업 자체를 위축시키는 방향으로는 가서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민아 시장님께서 특히 이제 이 신생 OTT 그리고 스타트업 성장과 관련된 국내 환경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 가뜩이나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국내 산업이 상당히 어려운 사정이 있다. 뭐 그런 걸 자치하고라도 좀 합리적인 수준에서 우리 국내 산업의 어떤 성장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적정한 수준이 이어야 된다는 이제 말씀을 강조를 하셨고요. 특히 이제 주무부처의 좀 합리적인 어떤 개입도 좀 요청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는 이제 좀 학계의 목소리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흉실대학교 경영학과의 김용희 교수님께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흉실대학교 김용희입니다. 무엇보다도 지금 먼저 이제 복잡하고 어려운 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해 주신 김경숙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다양하게 미디어 쪽이나 통신 쪽에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연구나 아니면 과제에 참여도 해보고 논의도 해봤는데, 아까 앞서 토론하신 토론자분하고 마찬가지 의견으로 이 저작권 관련된 이슈는 굉장히 복잡하고 또 좀 그 뭐라 그럴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라고 뭐 물론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기업들은 이제 예측 가능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예측 가능성을 통해서 이제 그 기업을 영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저작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산업 영역에서도 가장 그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는 그리고 그런 합리성이 떨어지는 시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많은 우려가 있고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무관청에서 이제 많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노력하기보다는 좀 그런 어떤 일방적인 주장에 편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이런 사적 영역의 합의가 필요한 이제 요율에 대해서 정부의 개입이 그 필요로 하는가에 대한 여부부터 검토가 좀 있는 거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징수 규정은 이제 음제협이 일방적으로 정하고 안 되면 이제 소송으로서 이제 강제를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합리적인 거래를 만들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는 좀 보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외국계 사업자를 포함해서 일부 사업자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징수 규정 안에 자사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작권료를 충실하게 그렇게 납부하고 싶어도 우리가 그런 대상이었나? 그래서 나중에 뭐 내용 증명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소송을 받을 거다라는 로펌의 연락을 받고서야 이제 아 우리도 이런 징수 규정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자구나를 그 뒤늦게 인지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은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과연 음저협에서 그러면 그런 저작권을 신탁한 신탁자들의 어떤 그런 것들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케어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부터 좀 시작이 될 것 같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다소 좀 부족하지 않은가, 자신들이 납부해야 될 주체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그것들이 관리를 과연 잘하고 있는 것인가부터 논의를 시작해야 될 것 같고요. 현재 거래 방식은 이제 제가 볼 때는 저작권 신탁단체 신탁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부터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그들이 이런 신탁 업무를 잘해서 그런 저작권자들의 어떤 권리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부터가 검증이 되어야 이런 요율을 설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요율이 예측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속되면 과연 기업들이 받아줄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이고, 지금 이제 OTT가 문제가 됐지만 OTT를 포함한 모든 플랫폼 사업자들은 저작권을 준수하고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
여지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아닌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그럼 그 요율은 어떻게 설정이 되었는가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그럼 이렇게 요율을 정하는 것 또 하나는 그 저작권자들도 그 원하고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이렇게 합리적이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저작권자들도 그럼 과연 그것들을 수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고 이렇게 일방적인 요율이 결정이 된다고 하면 그 오히려 이제 그런 음악 저작 음악에 대한 이용 축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들이 그걸 원하고 있는가 또 좀 논의가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기성곡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요율이 정해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공급이 확대가 되는 거. 예를 들어 윈도우가 그 OTT라는 새로운 윈도우 또 새로운 플랫폼들이 증가되면서 공급이 늘어나서 수익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기대입니다. 근데 그 요율들이 차별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기성곡은 이미 한번 제작을 했고 공급에 대해서 추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추가 비용에 대한 요율들, 그러니까 그런 요율들을 차별적으로 형성을 시켜서 예측 불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업 입장, 이것을 받아들이는 어떤 이제 플랫폼 사업자 입장에서도 이런 이게 매출원가로 작용이 되는데 매출원가 부분의 형성에 대해서 2.5%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가를 주주들에게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도대체 뭔데? 그러니까 0.625% 내던 애도 있고 1% 내도 되는 애가 있는데 우리는 왜 2.5%니?라고 이제 주주들이 질문했을 때 과연 그것들을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김경수 교수님 말씀대로 계산식이 합리적이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업계 내 모든 이용자들이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산출된 금액이 수용이 가능해야 된다. 이것들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이라면 너무나 당연한 그 이유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 가지 원칙을 이제 해야 되는 이런 것들 선행이 되지 않으면은 뭐라 그럴까? 저희가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냐면은 저작권자의 시장 지배력. 그 시장 지배력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작권의 독점 사업자가 시장에 독점력을 행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가격을 마음대로 형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될 것이다. 신탁단체가 미디어 시장을 좌지우지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 학계를 대표할 수는 없고 그냥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음악 저작권료의 문제가 그 저작권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요율에 대한 어떤 가격을 마음대로 시장에서 형성하는 그런 독점권이 문제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것들이 인상이 되면 그럼 끝나는 문제냐라는 것은 아니고 이제 인접된 다른 저작권 이제 단체들도 인상 요구로 이어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콘텐츠 제작 시장에서는 그 요소에 대한 가격들이 굉장히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제작에 대한 투자를 축소할 수밖에 없다. 그럼 풍선 효과로 다른 쪽을 이제 좀 속된 말로 조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은 어떻게 보면 비용을 극소화하고 매출을 극대화하는 것이 뭐 어떤 존재 이유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자기네 영향력 밖에 있는 어떤 이러한 제작 요소에 대한 가격들이 올라간다면 당연히 풍선 효과로 다른 영역에서 이제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이제 미디어 시장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신탁단체도 근원적으로 어떤 이런 형성의 목적을 봤을 때는 모든 미디어 산업에서의 어떤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자 중에 하나여야 될 텐데 이렇게 자신들의 어떤 이슈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른 미디어에 있는 그 구성원들에 대한 공격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저작권 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이제 저작권법에서도 전송으로 이렇게 규정이 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저작권법상에서 볼 때는 뭐 IPTV나 케이블이나 OTT나 또 방송사 홈페이지나 뭐 그 밖에 어떤 뭐 플랫폼들도 서비스 주체와 상관없이 저작권의 사용 형태는 동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 보면 어떻게 요율이 달라질 수 있는가 요율을 차별적으로 계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오히려 문화부에서 제가 신문을 읽었을 때는 문화부에 있는 어느 분께서는 이제 OTT가 다른 서비스와의 차별점을 증명하라라고 얘기를 하셨다는데 오히려 반대로 그럼 왜 그것들을 그 차별적으로 공급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그 금액을 형성시켜야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그 규제기관에서 증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고 또 하나는
넷플릭스가 2.5%로 계약했다라는 것을 기업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과연 그게 확실한 것인가? 그러니까 2.5%를 어떤 기준으로 했었던 것인가? 그러면 넷플릭스의 매출액은 국내 매출액은 확실히 확정이 되어 있는가라는 부분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는 이런 어떤 저작권 요율에 대한 독점권에 대해서는 좀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정부 부처라든지 아니면 여러 사업 주체들이 행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용혜 교수님께서는 이제 경영학자시거든요. 그래서 이쪽 경영학적 관점에서 그 요율의 또 예측 가능성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여러분 뭐 우리나라의 이제 저작권 사용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승인을 하도록 개최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적 거래에 대해서 정부가 개입을 하는 경우는 보통 공공전의 사회적 서비스인 경우인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사적인 이제 거래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단체가 독점력을 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적인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독점적인 권한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고 이해관계자를 조정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가 사실 개입하는 모습인데 김 교수님께서는 오히려 이런 2.5%가 오히려 그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입장도 이제 밝혀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정부 쪽 목소리를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그 방통위의 이수경 팀장님께서 OTT 정책 협력 팀장이십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지금 OTT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수경 팀장입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변호사라서 그 저작권법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한 때도 있었는데 갑자기 업무를 맡게 되면서 저희는 이제 최근에 팀을 만들어가지고 부리나케 사업자들이 애로사항이라고 말씀하시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해서 문체부도 두 번 정도 찾아갔었고 그리고 이제 저작권위원회에다가 심의를 맡겼다고 해서 저작권위원회에도 저희 의견을 내보내고 했었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이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오히려 문체부 쪽에서 항의를 좀 많이 받아가지고 공정한 심사를 해달라 이제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다고 하면 사실 저작권법은 두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는 거죠. 저작권자를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문화산업 발전이라는 것도 있으니까 양자 간에 좀 조율을 잘 해달라는 취지로 저희는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이제 입장 바꿔서 너네 부처에 사는 일에 우리가 자꾸 얘기를 하면 그게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로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거랑 저희도 비슷해가지고 아 이거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공정한 심사를 부탁을 드린 거고 문체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저작권국도 있지만 미디어 정책국도 있어서 이제 미디어 정책국은 사업자들 의견을 대변해줄 수 있다. 그러니 우리가 공정하게 심사하려고 많이 노력한다. 오늘 문체부가 나왔으면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따로 드릴 필요가 없는데 오늘 문체부가 없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저희한테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도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한 번이라도 더 의견을 얘기를 하는 게 저희 사업자들 의견을 좀 반영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고 마침 오늘도 이제 결정이 나기 전에 토론회가 열려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또 이제 다행히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계속 그 외국 사례라든지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결정을 하지 이렇게 의아했던 것들을 오늘 교수님께서 연구 발표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공부를 더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것들은 저희는 그 혁신 매체 항변이라고 해서 아까 정민아 실장님도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다행히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아직 막 사업을 접은 업체가 없어서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저작권자의 권리 주장을 하게 되면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복제나 전송이 쉽잖아요. 그러다 보니 저작권자 입장에서는 피해를 많이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다른 분야와 달리 이쪽 디지털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혁신되고 이용이 촉진이 되어야지 이게 많이 활성화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작권자들이 약간 권리를 좀 주장하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외국에서 혁신 매체 항변이라는 별도의 이제 저작권자의 권리 남용과 같은 그런 주장을 많이 하셔가지고 저희 이제 그 취지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벌써 퀵이라는 업체가 만들어진 지는 1년 6개월이고 서비스를 시작한 지는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이제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죠. 뭐 그 비즈니스 측면에서 사유도 있지만 저작권 관련해가지고 너무 저작권자를 과보호하다 보니 이제 이용이 저해가 돼서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매각을 발표한 사례가 있어서 저희는 이제 이런 업체가 생기는 거를 막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로 이제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저희도 사실 이런 저작권자와 이용자 간의 분쟁이 굉장히 많은 게 방통위 안에는 재존성 관련된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재존성 이슈 보면 이쪽 사업자 의견도 맞는 것 같고 이쪽 사업자 의견도 맞는 것 같고 이제 분쟁 조정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우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시청권이 보호되는 그게 안 될까 봐 그런 측면에서 사업자들께 항상 조정하는 안을 내놓을 때가 있거든요. 사적 자치 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방송은 보편적 서비스이기 때문에 블랙아웃이 생기면 안 되는데, 지금 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라디오는 다시 듣기 할 때 프로그램에서 뭐 이금입니다 아니면 뭐 장성규입니다 저기 KMS 전부 다 다시 듣기를 하는 경우에는 음악이 없이 나가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 이유는 이제 저작권자에게 사전에 이용 허락을 받아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너무 복잡해지고, 특히 이제 저작권자의 신탁 단체인 음저협이 있고 이러다 보니 차라리 그런 절차를 거쳐서 방송하는데 이제 뭐 라디오 방송 나가는 게 좀 어렵다고 하면 그냥 애초에 음악을 빼버리고 나가는 그런 경우들이 이미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저작권자들이 이런 주장을 계속하다 보면 이제 OTT 업체 입장에서나 그러면 우리는 비실시간으로 나가는 VOD 같은 경우에는 음악 뺄게 아니면 다른 유사 음악을 쓸게 이제 이런 식으로 돼버릴 경우까지 생길 수 있어서 국민 입장에서 보면은 완벽한 시청권 보장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우리 같으면 사업자들 간에 이렇게 분쟁 다툼이 생겼을 때 이런 기준을 두고 하니 혹시 문체부에서도 그런 기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달라, 정말 저작권자들이 원하는 것이 그런 것인지 이런 취지로 하나의 논점을 얘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에도 이제 이런 내용이 상당히 있었는데, 저작물 신탁 관리 비율이나 그다음에 이제 아까 조정 개수라든지 지상파만 해도 조정 개수는 한 5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반영을 해서 그나마 이제 요율을 좀 낮춰서 지금 저작권료를 지급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IPTV 같은 경우에도 조정 개수나 저작물 관리 비율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관리 비율 같은 경우에는 14년도에 함께하는 저작권 연합회가 생겨서 아까 이제 교수님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분쟁이 여기서 끝이 아니고 또 줄줄이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정말로 너네가 저작물 관리 비율을 다 가지고 있느냐라는 건데, 제가 이제 사이트 같은 데 들어가 보거든요. 여기 음저협 사이트에. 그러면 여기 보면 유보 저작물들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100% 다 하는 것 같진 않거든요. 그리고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에 보면 다른 사업자들 경우에는 조정 개수도 살아 있고 저작물 관리 비율도 살아 있거든요. 근데 왜 OTT만 100%인지 조정 개수는 왜 없는지 그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상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다른 사업자하고 형평성에 너무 반하는 개정안이라서,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취지로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최근에 지금 노웅래 의원이 발의하긴 했는데 저작권자들이 신탁 계약을 체결할 때 음저협에 이제 그런 양식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약관이라든지 또는 그 신탁 계약하는 거에 보면 장래 취득할 권리까지도 모두 다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제작사들 중에는 팬 엔터테인먼트처럼 음악에서 출발한 제작사들도 있거든요. 그런 이제 방송사 그런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OST 만드는데 엄청 많은 노력을 기울여요. 제 생각에는 그런 이제 제작사 같은 경우에는 신탁 관리 단체 맡길 것 같진 않거든요.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많은 드라마 하나에 OST를 몇 개를 집어넣을 텐데 이런 것까지 걔네한테 다 맡길 것 같지 않은데, 관리 비율이라든지 포괄적 권리 양도라든지 이런 문제 들이 제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포괄적 권리 양도가 돼버리면, 지난번에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도 말씀해주셨는데 16년도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고 이제 14년도인가 고등법원에서 판례할 때도 똑같이 아 왜 장래 취득할 권리까지 다 너네가 하느냐, 저작권법은 등록을 해야지 대항을 할 수 있는데 너네는 사실 무슨 곡이 만들어질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등록도 못한 상태인데, 이거에 대해서도 신탁관리단체가 아 우리 작곡가니까 얘가 너네한테 CGV한테 권리 양도한 거는 이건 무효야, 이거 이중 양도야 이런 식의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거기에 발표문에 반영을 해주신 거고, 그런 식으로 보면 분쟁이 너무 많이 초래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사실 근데 산업이 발전하려면 분쁜쟁보다는 일단은 기술혁신이나 이용이나 이런 데 먼저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분쟁에 계속 소모적인 힘을 쓰다 보면 산업 발전은 저해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런 우려 차원에서 문체부에 의견을 전달했고, 이제 사업자분들 대변해서 자꾸 이제 이런 관련된 의견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 우리 이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이수경 팀장님께서 이제 실제 이제 정책 업무를 하시면서 겪었던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총 네 가지를 통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좀 인상 깊었던 게 자꾸 이렇게 분쟁이 발생되면 음악 빼고 영상 송출할래. 근데 이미 그런 것들이 이제 VOD 부분에서 있다. 아, 이게 상당히 좀 걱정되는 사항인데요. 어쨌든 우리가 이제 저작권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사실 문화의 강국 입장에서 또 한편으로는 또 문화 산업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어떤 문화부 입장에서는 그러한 것들을 정치한 균형을 좀 잡는 뭐 그런 것을 좀 아마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요. 좀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시 이제 학계의 좀 의견을 좀 들었으면 하는데요. 지금 경희대학교의 최민식 교수님께서 이제 좀 오프라인에 좀 참석을 못 하시고 사정상 온라인으로 지금 접속이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으로 이제 의견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민식 교수님 준비가 되셨나요? 네, 최근 이제 국내 드라마 시장 보면 뭐 잘 아시다시피 지상파에서 OTT로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OTT가 이제 지상파에 비해서 오리지널 콘텐츠를 훨씬 늘리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상파가 드라마 제작 줄이는 것이 이제 뭐 잘 아시다시피 시청률 하락, 뭐 광고 수익 감소, 뭐 이게 아마 요즘 이야기 되는 이제 분석이죠. 음저협에서도 뭐 작년 2019년 그 저작권료 징수 통계에 따르면 전송 사용료 징수 금액은 증가를 했는데 방송 사용료 징수는 전년 대비 한 14.6% 감소하였다고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방송 사용료 징수 금액 감소 원인을 음저협에서는 이 방송 광고 시장 축소됐고 그에 따라서 매출액 감소하고 또 하나 이제 OTT로 시장 이동했다라는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OTT 사업자들이 이러한 그 음악 저작권료 징수율 개정을 영상물 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 신설에서 이런 방송 사용료의 어떤 징수금의 하락을 국내 OTT 사업자로부터 채우고자 한다라는 이런 이야기들이 좀 많이 있죠. 그런데 뭐 이러한 그 영상물 전송 서비스 징수 규정을 신설해서 기존 방송 사용료를 축소하거나 또 이런 축소나 OTT 시장 확대에 따른 이 징수금의 하락을 극복하겠다는 방안은 당연히 저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그 환경 변화에 따라서 한쪽의 매출이 줄어든다면 다른 쪽의 어떤 매출 증대에 따라서 변경하는 안은 뭐 당연히 타당성 있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항상 지금 오늘도 문제되는 부분이 요율 부분이거든요. 근데 요율은 이건 정말 정답이 없어는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현재 음저협에서는 이제 넷플릭스 같은 개별 계약 사례를 기준으로 요율을 산정하고 뭐 상호주에 따라서 해외 저작권 해외 사례를 반영했다라고 하는데 아마 그 앞에서 김효욱 교수님께서 아주 정확히 잘 발표해 주신 바와 같이 국가마다 다른 환경 상황이 있는데 이런 단일 사례로 참고하는 게 과연 타당성이 있느냐,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그 비교가 될 만한 사례는 뭐가 있을까? 지금 충분히 방송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전송에 대한 사용료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적절히 고려해서 이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OTT에서는 뭐 앞으로 뭐 어떤 방향일지 모르지만 그래도 예상해 보건데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가 아마 전송이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송 기준보다는 좀 높아지는 것이 이제 계속 변화하는 환경에 맞춰서 상승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당연히 앞서 뭐 다른 교수님들이나 뭐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본질적으로 계약으로 결정되는 이 저작권료가 왜 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기준이 되어 있느냐. 이거 당연히 독점적 취에 따른 어떤 권리 남용이나 차별 방지가 주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과연 현재 음악 저종 저작권의 징수율을 계산하는 것이 독점적 취에 따른 권리 남용이냐, 아니면 뭐 국내의 뭐 어떤 OTT 사업자에 대한 차별의 요소로 되어 있느냐, 그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뭐냐면 OTT 업계에 과연 이게 높은 장벽으로 작동할 것이냐, 그래서 시장에 신규 사업자가 진입하기 어려울 거다. 과연 이런 식으로 충분히 검토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현재 같은 이런 오픈된 글로벌 경쟁 환경에서는 국내 OTT 사업자에게 어떤 특혜처럼 보여지는 이런 규정을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이게 바로 새로운 분쟁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런 내용이 있죠. 새로운 매체로 이런 어떤 경제적 이익이 줄어들었다면 이런 안배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다 고려해서 사회 정의나 형평 이념에 맞도록 해석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런 음악 저작권자의 경제적 이익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 물론 사업자와 이용자의 이익도 함께 고려해 줘야겠죠. 그런데 이제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이 2.5%의 개정안이 타당성이 있느냐, 저는 이 부분에서는 문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일요율을 적용하는 아무런 근거는 없어요. 그렇다면 기존 방송 콘텐츠의 재전송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방송 룰을 따르는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오리지널 전송 콘텐츠라는 게 전송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송의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저희가 여기에서 뭐 정답을 딱 어떤 도출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지금 현재 뭐 문체부든 다양한 곳에서도 이런 논의가 있고 특히 이제 뭐 음악산업 발전위원회인가요? 아, 그것도 뭐 저작권위 등을 통해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하고 있으니까 아마 좀 더 시간이 좀 더 소요가 될 수 있겠지만 다 이런 이해관계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안이 도출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좀 약간 뭐 멀리에서 좀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최민식 교수님께서 네,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이제 좀 강조하신 부분이 우리 대법원 판례에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매체의 등장으로 이제 감소된 이제 경제적 손실에 대해서 새로운 어떤 매체에다가 부담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어떤 전반적인 어떤 사회 정의라든지 형평을 이념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저작권자의 어떤 이익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이용자 이익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좀 경과됐기 때문에 바로 이제 마지막 이제 토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김중동 팀장님께 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과기정통부 방송산업정책과에서 OTT 활성화 지원 업무를 맡고 있는 김준동 팀장입니다. 그 저희가 기존의 방송산업정책과 내의 PP팀을 제가 기존에 맡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환경이 결국 디지털 미디어 쪽으로 다 이제 이전해 가면서 결국은 기존의 레거시 미디어만큼 중요한 매체로서 OTT가 등장하고 또 그 홈쇼핑에 대비해서 또 라이브 커머스 이렇게 새로운 매체와 서비스가 등장함에 따라서 저희도 정책적으로 전체 산업을 아우르는 차원에서 정책을 만들어 가야겠다는 취지에서 저희가 OTT 활성화 지원팀을 이제 최근에 발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토론 내용이 결국은 이제 저희가 전제로 말씀드릴 거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정당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논박하거나 토론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개별 구체적인 대가에 관한 대가 수준에 관한 토론은 결국 당사자 간 자유 협상이 원칙이겠지만 문화부에서 정책적으로 관여할 여지도 있고 또 결국은 업계가 상생 발전하려면 그 기준이 합리적인가에 대해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봐서 저희가 참여하게 됐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그 OTT 산업 국내 산업 현황을 한번 짚어보고
그 현 시점에서 OTT에 대한 우리 정부 정책적인 입장을 간단히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바탕 아래 오늘 토론 주제인 그 음악 저작권 요율 관련해 가지고 논의할 때 고려해야 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변화를 보여주는 지표 몇 가지만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면요. 그 올해 10월 기준으로 보면 넷플릭스가 한 700만 이상의 이용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 토종 OTT라고 볼 수 있는 웨이브, 티빙, 왓챠 요 3사를 이제 이용자를 보면 한 700만 남짓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제 넷플릭스 이용자와 국내 OTT 이용자가 유사한 비슷한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제 기존 1년간의 증가폭을 보면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는 1년 전에 한 350만 남짓됐던 수치가 이제 700만을 넘어선 거고요. 그리고 토종 OTT 3개 사업자 기준으로 보면 작년 이맘때 한 600만 됐던 수치가 이제 720만 명 남짓되는 수준에 이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유하고 싶은 수치가 이제 결국은 국내 주요 콘텐츠 사업자의 콘텐츠 제작 규모를 보면 지상파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 그리고 CJ ENM 공이 2019년 기준으로 3천억 원 안팎의 콘텐츠 제작의 투자 규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는 추정치로 보면은 2019년 기준으로 2,500억 수준으로 투자 국내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넷플릭스는 국내 주요 콘텐츠 제작자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도 시계열로 보면 결국 넷플릭스가 국내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기 시작한 17년 어간에 이제 1,000억 원 안팎에서 2년 만에 2배 이상 그리고 내년에도 3,000억 이상 투자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주요 제작 투자 플레이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수치를 같이 한번 보시면 넷플릭스 가입자 수치입니다.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글로벌 가입자가 한 2억 명에 육박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그 속에는 이제 미국 가입자가 7,3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한번 보고 싶은 수치는 미국의 유료 방송 가입자 수치가 2020년 3분기 기준으로 약 8,400만 명 정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그 넷플릭스 가입자가 결국 미국 유료 방송 가입자 수에 육박한 상황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한 세 가지 수치 정도를 제가 공유를 했는데요. 여기서 저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결국 기존의 전통 방송 미디어에서 결국 인터넷 중심으로 미디어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결국 미국은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은 이미 레거시 미디어와 직접적인 경쟁을 시작을 했고 심화되어 있는 상황이고 우리나라도 최근래에 이제 OTT가 급성장하면서 이제 성장 초기 단계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함의는 국내 경쟁에서 결국 글로벌 OTT 그러니까 막대한 자본력과 콘텐츠를 갖춘 글로벌 OTT와의 경쟁에서 국내 토종 OTT가 경쟁 열의에 현재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거는 결국은 이제 막대한 자본력 콘텐츠의 경쟁에서 열의에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토종 OTT 사업자들이 완만하지만 상당한 성장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업계의 자발적인 혁신 투자 노력과 함께 이제 시장 경쟁의 결과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상황인식 하에서 저희 정부는 과기정통부를 주축으로 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지난 6월에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 방안을 저희가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오리지널 콘텐츠 제작을 위한 콘텐츠 펀드, 그리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 공제, 해외 진출을 위한 재제작 지원 등 성장 지원 정책을 다양하게 담고 있고요. 그리고 규제 측면에서 보자면은 저희가 관계 부처와 여러 차례 토론을 거치면서 결국 결론에 이르고, 그러니까 관계 부처뿐만 아니고 관계 전문가 그리고 업계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 OTT 산업에 대해서는 최소 규제로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결론에 이르렀던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 지위나 이런 새로운 지위를 신설하거나 이에 따른 규제를 규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 거고요. 그래서 이제 자율 등급제 정도 도입하는 걸로 저희가 관계 부처 간의 합의를 보고 그렇게 발표를 했던 겁니다. 근데 최소 규제 자체가 사실은 그런데 목적이라기보다는 그 최소 규제를 통해서 시장의 역동성을 지원하고 또 시장 자율적인 구조체 편을 지원해서 성장의 모멘텀을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는 취지에서 최소 규제를 얘기한 것입니다. 그 효과도 짧은 시간이지만 작년 올해 거쳐서 보면 결국 시장에서 이제 CJ 티빙부터 해서 또 웨이브 출범, M&A 과정을 통해서 출범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희 작지만은 과기정통부도 M&A 과정에서 업계에 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이제 개별 사업자별로 중장기 투자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고요. 또 해외 진출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인식과 또 정부 정책 기조에서 오늘 토론 주제인 음악 저작권료 문제를 들여다보면 결국 그 음저협 측에서 주장하는 저작권료 수준은 매우 과도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과도한 음악 저작권료가 결국 국내 OTT 업계의 투자와 혁신 노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저희 정부 정책의 일관성 그리고 그 정책의 시그널 신뢰성 측면에서 그 소관 부처는 진지하게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관 부처가 국내 OTT 업계의 의견을 진지하게 경청을 하고 기존 유사 서비스와의 형평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합리적 수준에서 징수 여유를 결정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오늘 구체적으로는 양측의 요율 수준 관련 주장과 관련해서는 넷플릭스 음저협에서 주장하고 있는 넷플릭스 수준의 2.5%를 일률적으로 주장하겠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커 보이지를 않고요. 결국 오늘 발제해 주신 교수님이 제안해 주신 기준이 일정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용 형태를 중심으로 좀 구분을 해보자. 또 이중 징수를 배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음악 저작권 관리 비율도 고려해야 된다라는 기준은 상당히 합리적인 기준을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마무리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OTT 산업이 국내에서 이제 성장 초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OTT 산업이 한류 콘텐츠와 결합하여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큰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우리가 공감을 한다면 옛날 고어 중에 갈택이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물을 말려서 고기를 잡는다라는 뜻인데요. 갈택이어의 우를 범하지 말아야겠고 그리고 생태계 참여자들이 상생하고 중장기적으로 지속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시각에서 그런 관점에서 저작권료 문제에 첫걸음을 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동준 팀장님께서 가기부 입장에서 OTT 현황을 잘 소개를 주셨고요. 최근 현황을 좀 소개해 주셨고
또 소관부처가 그 관련 국내 사업자의 의견을 좀 충분히 좀 경청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섯 분의 이제 전문가 이제 학계 산업계 정부에서 나오셔서 이제 의견을 주셨는데 조금 정리를 해보면 우선은 이제 그 우리와 이제 유사하게 이제 저작권을 잘 보호하고 있는 국가들의 어떤 현황들을 봤을 때 어떤 시장의 원리에 좀 잘 맡겨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합의돼서 이제 여유를 정하고 있더라는 부분을 좀 많이 강조를 하셨고요. 그런 측면에서 합리적 수준에서의 어떤 설정이 필요하고 또 국내 OTT에 대한 환경 또 이제 성장 동력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점에서 좀 오히려 좀 열악한 지위에 있는 우리 국내 산업도 함께 고려해야 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것들이 좀 참 충분히 좀 반영이 돼서 충분한 목소리가 반영돼서 이제 주무부처가 이제 적정 수준의 어떤 조정 이제 역할을 해주기를 이제 요청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사실은 이제 그 토론하는 중간에 이제 좀 질문이 좀 들어온 것이 있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어느 분이 답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뭐 발제자와 이제 토론자를 다 포함해서 한번 좀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좀 이제 질문하신 것이 사실은 이제 그 현재 징수 규정 그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를 OTT에 적용할 수 없다는 이제 우리 콤카와 문화부 주장의 논거가 무엇이냐? 그리고 방송사 홈페이지나 웹 서비스 그리고 독립 OTT 모두 부가 통신 사업자인데 뭐 특별히 OTT만 이렇게 따로 차별할 뭐 법적 근거가 있느냐? 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이제 문화부에서 오늘 나오셨으면 이제 질문할 내용이었는데 누가 좀 간단하게라도 좀 답변해 줄 수 분이 있으실까요? 간단하게 예. 뭐 다 끌어하시는 건가요? 제가 연구하면서 느낀 거는 그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서비스를 기술적인 측면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술적인 측면이 다르다 보니까 사용료도 달리 정해야 된다는 의식이 상당히 강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제가 연구를 하면서 해외 사례를 쭉 이렇게 이제 조사를 해본 결과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용 형태에 따라서 사용료를 책정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그거와는 좀 달리 책정을 하다 보니까 방송물 재전송 즉 지금 우리 OTT에는 다시 보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이제 거기 되고 있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가 적용이 되는 게 타당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적용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아닌가라는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질문이 들어왔는데 사실 OTT와는 약간 좀 거리가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음접의 징수 규정이 또 새로 하나 더 생겼다고 하는데요. 그 1분 미만의 어떤 그 영상을 보내는 그런 서비스에 대한 것인데 여기 새로운 이제 1분 미만의 어떤 쇼폼 이제 비디오에 관한 이제 요율인 것 같습니다. 그 이 부분에 대해서도 뭐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고 그게 정한 것에 대해서 이게 뭐 적절한 것이냐 뭐 이런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 뭐 김 교수님 답변. 네. 이제 무엇보다 쇼폼 콘텐츠는 지금 방금 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1분 미만이고 보통 15초 정도, 20초, 뭐 길면 아주 길면 2분 정도의 콘텐츠를 지금 이렇게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아시다시피 뭐 만약에 음악도 그 많이 써봐야 15초 정도 쓰는데 이거를 저작권료를 높게 그 산정하는 것이 옳을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첫 번째 있고 일단은 대표적인 쇼폼 플랫폼에서는 이미 20년도에는 합의를 했다라고는 제가 소문으로는 들었는데 21년도에는 합의가 아직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제 공정 사용 문제가 나중에 지금 여기서 논할 건 아니지만 이제 음악에 대한 공정 사용 문제가 또 대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쇼폼 콘텐츠들 지금 이제 뭐 여러 콘텐츠 쇼폼 플랫폼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지금 되게 뒤늦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이제 뭐 되게 높은 요율로 지금 합의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일단 이제 외국에서 들어온 그런 플랫폼들은 국내 시장에 대한 현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냥 합의를 해주고 있는 상태이지만, 이제 앞으로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면 과연 이제 그런 합의가 쉬워질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전에도 그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이제 논란의 여지와 또 이제 또 다른 측면에서의 또 부딪힘이 생기지 않을까는 우려는 좀 있고요. 그 음악 저작권 쪽에서도 그런 이제 좀 쇼폼들에 대해서는 그 1인 미디어 1인 창작자들도 많고 하니까 좀 전향적인 자세로 좀 저작권을 좀 풀어줘야 되지 않은가라는 생각도 일부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고요. 오늘 굉장히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뭐 이제 사실 이제 이 갈등이 좀 이제 오늘의 그 전문가들 의견들이 잘 이제 정부에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 절차적 정당성도 요즘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계신데 그 내용의 어떤 합리성도 존재해야 되고요. 그것이 이제 조정하는 우리가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올해 있어서 이제 정부가 나서서 좀 조정 기능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저 여섯 분 오늘 나오셔서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